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참사 전후 김영환 지사 행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야당 의원과 지사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대집행기관 질문. 오송 참사 전날 김영환 지사의 서울행을 두고 야당 의원이 김 지사가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만찬을 접대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비공개 사업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입찰에 전문으로 참여하는 회사 대표들을 만나 향후 충북도의 최대 개발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 논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하계 유대회 체조경기장 위치 등 청주시와 이견을 보이는 현안 자문이었고 향응 등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로 출발할 때는 시간이 2단계였습니다. 비상 2단계에 관할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방은 오송 참사 원인과 당일 행적을 두고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해 들으시고도 괴산으로 향하셨습니까? 그 전날 괴산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맨홀에 빠져 죽었습니다. 궁평 참사라는 걸 그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홍수경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격돌했습니다. 원류에서 완전 침수까지 5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요. 8시 27분까지 CCTV에 있는 것은 궁평차도에 물이 한 1cm도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제했으면 살았다. 이것은 결과론적입니다. 김 지사는 참사 유가족과 수재민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도 참사 원인은 수사 중이어서 명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충청북도는 관련 매뉴얼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